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선정된 것이 자신들 덕분이라는 중국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팬들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방탄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선정된 것이 중국 덕분이라는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신문으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신문입니다. 환구시보는 최근 방탄의 벤프리트상 수상소감 핑계로 중국인들의 방탄 공격을 선동해온 신문이기도 한데요. 이날 기사에서 황구시보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그룹 부문의 후보에 오른 것이 중국 팬들 덕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방탄소년단이 중국인들이 쏟아붓는 엄청난 돈으로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앞으로 방탄소년단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칠 것이라는 협박성 기사도 실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방탄 팬들에게는 방탄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어이없는 궤변에 대해서 방탄 팬들은 물론 수많은 전 세계 네티즌들이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난 BTS 팬이 아니지만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BTS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안달난 게 분명해. 와, 다음엔 BTS가 중국 출신이라고 떠버리겠네, 그냥.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입좀 다물지 그래? BTS가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한게 중국인들 덕분이라고? 얘네들은 온 세상이 자기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봐. 식빵. 방탄에 대한 중국 언론의 궤변에 방탄 팬들은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일반 네티즌들까지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